비상식적인 세상에 살고 있다고 생각했다. 실수하면 사과하고 도움받으면 감사를 표할 줄 아는 예의쯤은 갖춘 세상.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했다. 이곳에서 일하기 전까지는 어두운 통로를 지나 유니폼을 입고 나면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게 된다. 고객님과 직원, 단 두 부류의 인간이 존재하는 세상. 고객님은 직원에게 예의를 차릴 필요가 없고 고객님의 명령에 직원은 무조건 복종하며 잘못이 없어도 죄인이 되어야 하는 공간. 그런데 가끔 전혀 다르리라 여겼던 두 개의 세상이 실은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면 조금 혼란스럽다. 내가 알고 있던 상식적인 세상과 유니폼을 갈아입으면 펼쳐지는 야만적인 세상.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본 모습은 어느 쪽일까? 나는 무섭다. 저 건물이, 그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이, 그리고 나를 작아지게 만드는 이 옷이.